너 정말로 떠날 거야? 아 이제 오정은하고 같이 살 수 있게 됐는데 왜 이래? 이모 저 민수 데리고 소현동에 좀 다녀올게요.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 인사는 드려야죠. 아유, 순영아 이러지 마. 어? 어? 순영아. 어 민수야. 어머니 마지막으로 민수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어요. 일이 잘 마무리된 거 보고 가서 저도 마음이 좋아요. 꼭 떠나야겠니? 안 가시면 안 돼요? 전 처음부터 민수랑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. 저랑 민수 잘 살게요. 저희들 걱정은 마세요. 어쩌니 널 이대로 이제 보낼 수도 없고. 어머니 전 정훈 씨가 황미진 씨에 대한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어요. 미진이가 너랑 너 민수한테 한 게 있는데 밉지도 않아? 같은 여자 입장에서 얘 못하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정훈 씨는 황미진 씨를 책임져야 하는데 저랑 민수가 있으면 부담될 거예요. 전 민수만 있으면 돼요. 어머니 저 갈게요. 어머니도 건강하세요. 순영아, 정말로 가야겠니? 정훈 씨. 나 널 잡지도 못하겠어. 다들 보내지 말라는데 널 잡을 자격도 없어, 난. 나랑 우리 민수한테 미안한 마음 갖지 말아요. 나 이제 정훈 씨한테 맺힌 거 하나도 없어요. 어디로 가는 거야? 어딜 가든 이제 맘 편히 살 수 있으니까 정훈 씨도 우리 걱정하지 말아요. 그렇게 할 거죠? 정태 씨랑 춘자 씨 곧 결혼하겠네요. 두 분께 축하한다고 전해줘요. 나 민수 한 번만 안아보자.